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쳤을 후보자가 점점 난타를 당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이 탈이 정말로 많았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오늘 드디어 청문회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가 현장 스케치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김대상은 하자고 새로운 세계 가보니까 놀란 세계 이런 의미였죠. 하게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선서. 쭉 보셨죠? 그럼 지금부터 2시간 조금 넘게 진행된 오전 청문회를 핵심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송영무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입니다. 송영무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야, 내가 이거 봐줘도 경찰에서 이거 면허 취소 당하면은 나중에 근거가 남아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경찰에 손을 쓰셨죠.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은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는 수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이런 1번 더 줍니까? 네.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요.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유에는 전혀 모릅니다. 최근에 후보자님에 대한 언론의 사설들 좀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6월 22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책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길. 이런 사설에 대해서 용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네,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계속 좀 잘해서 현명한 결심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빨리 감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핵심을 짚어볼게요. 일단 음주운전, 음폐의혹과 관련해서 이현정 의원. 네. 송영무 후보자가 만취 때는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글쎄, 우리 일반인들이 아마 이 사실을 믿을까요? 면허, 운전면허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1991년도라는 그 시점을 보면 당시에는 음주단속이라든지 또 음주단속 기록하는 게 사실 좀 허술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음주단속을 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이걸 어떤 누가 뭐 중간 로비에서 뺄 수도 없고 바로 이제 기재되게끔 그렇게 이제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 시점인데 저 당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 뭐 자율권도 있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송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경찰에서 0.11이라고 해서 다 이제 기록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군으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가 안 내려졌다는 것이죠. 0.11 같으면 사실 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0.05를 기준으로 해서 면허 이제 그 음주단속에 걸리게끔 돼 있는데 0.11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당시가 팀스프리트 훈련 기간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지금 송영무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은 뭐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건 제가 볼 때 아마 그냥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 것을 본인은 모르겠다. 이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오전 청문회는 종료가 됐고 잠시 뒤인 한 2시부터 오후 청문회가 제기될 예정인데 네. 일단 오전 청문회 점수를 얼마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우선 뭐 2시간 동안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우선 송영무 후보자 오전 청문회를 봤을 때 제가 받은 인상 비평은 뭐 내용에 그간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의원들이 이제 제기했을 뿐인데 아 좀 이 군인으로서의 기상, 기계 뭐 이런 어떤 그 아우라가 너무 안 보였다. 내용이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음주운전 문제, 뭐 율촌 문제 등등 뭐
그다음에 위장 전입 문제 다 나온 문제인데 아 저분이 진짜 저런 정도 국회의원들 물론 청문회장에 앉으면 불편하겠죠. 예. 하지만 거기서 뭔가의 어떤 태도나 어떤 보여주는 모습에서 뭔가 욕심한 군을 통솔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기상 같은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굳이 그래 봐서 그런지 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어려운 문제, 또 의원들의 공격에 대해 대처하는 어떤 자세를 봤을 때는 저는 높은 점수를 절대 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송영무 국방장관 하에 우리 국방, 또 우리 자식들이 군에 가 있는데 그 지휘자로서의 국방장관 했을 때 보고 싶은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최소한 완벽히 좀 실패한 게 아니냐, 오늘 청문회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말 좀 이 좀 기상 있는 좀 절도 있는 또 자신감 있는 또 청문 자세가 아쉬웠다라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수희 변호사 예. 야당 의원들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제 너무 질문이 폭풍처럼 질문만 쏟아지니까 예. 음주운전이든 어떤 논란이든 송영무 후보자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예, 지금 그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것도 우선 있죠. 5분, 7분 그리고 뭐 보충 질의를 오후에 한다 그러는데 뭐 오전에 답변 죄송합니다 하면은 오후에 뭐 한다는 것이 이제 점심 때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하는 방법 자체를 좀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질문을 막 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나면 재반박을 하거나 뭘 할 시간이 여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전에 김학용 의원이 이제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돈 주고 무마했다더라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제보자를 지금 밝힐 수도 없을 거고 그럼 어떤 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질의다 보니까 그 좀 후보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좀 많았다. 그리고 정진석 뭐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뭐 율촌에서의 그런 그 자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캐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 안 하느냐 뭐 이런 정도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좀 맥빠진 청문회가 되지 않았냐 오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바로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음주운전 말고도 핵심 의혹 하나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액 자문료인데 송영무 후보자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일반 상식선에서 본다면 월 3천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그 자문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장님이 그 율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율촌에서 어쨌든 후보장님이 이름을 걸어놓고 일을 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이제 뭐 본인도 깜짝 놀랐다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해명이 나온 게 그 수출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 장성 출신이라든지 뭐 또 변호사라든지 군 관련된 방산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스카우트 하는 건 사실입니다. 율촌뿐만 아니라 아주 큰 로펌에서 스카우트를 하고 있고 비용 자체로 봤을 때는 아마 합당하다는 그 뜻으로 서민 발언을 한 걸로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잠수함을 이렇게 수출할 때 자문이라는 게 뭐 가서 뭐 세세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떤 큰 틀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지만 해명 자체는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때도 발언이 해명이 안 좋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그렇게 큰데 자신은 충분히 성과를 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국민들이나 국회의원이 봤을 때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의 연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이 모르쇠로 조금씩 일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 저거 보고 있을 텐데 네. 이현정님 저런 답변은 청와대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싶습니다. 갑자기 월급 통장에 한 3천만 원씩 들어오면 뭐 깜짝 놀라겠죠. 예. 그러니까 참 일반인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월급 통장에 3천만 원이 찍히는데 이걸 두고 몰랐다. 그다음에 저는 자기는 이런 그 돈 받을지 전혀 뭐 계산도 안 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ADDN 기록에 보면 약간의 어떤 뭐 활동비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주일 내내 일한 게 아니에요. 주 2일 14시간
딱 일하고 일 한 달에 3천만 원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가지고 지금 본인이 전혀 이거는 뭐 몰랐다, 깜짝 놀랐다. 그 깜짝 놀란 게 그럼 몇 년 동안 깜짝 놀랐습니까?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3천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이게 무슨, 뭐에 대한 보상인지, 그거는 밝혀, 저 본인이 알아보는 게 그건 좀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예. 더군다나 본인이 해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또 더군다나 군수물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히 알 거란 말이죠. 우리 군수 비리가 여기서부터 사실 다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뭘 수출하고 수입할 때 군수 물자라는 게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가격으로 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그동안 방산 비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 한 달에 3천만 원 주었는데 깜짝 놀랐다, 나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넘어간다는 게 제가 볼 때 참 이게 과연 우리가 합리적인 이 답변으로 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솔직히 좀 저는 저 답변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대형 유명 로펌에서 정관들을 영입을 할 때 이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영입을 하면은 이제 그 대우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면은 뭐 이분 같은 경우 월 3천만 원 보장해 주겠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지 월 3천이면 1년에 얼마예요? 3억이 넘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로펌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판검사 정관 꽤 높은 분들이 부장 판검사 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월 얼마를 보장해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보장을 하겠다. 다만 이제 매출을 얼마를 해달라. 뭐 변호사도 이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영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분은 같은 경우에 해군 참모총장을 로펌에서 영입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분을 영입했을 때는 그 영입하는데 누가 소개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월 3천만 원의 액수에 대해서 대우에 대해서 분명히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면은 이분을 영입할 때는 그 로펌에서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일이 뭐냐. 향후 예정된 일이 있으니까 해군 참모총장을 정관으로 영입을 했을 거고 저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질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송 후보자도 좀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돈 받고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액수였다?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진 사퇴까지 고민했지만 누명을 벗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누명은 잘 벗겨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음모론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 해군참모총장 할 때 강력한 계획을 추진해서 당시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 계획 의도에 공감은 하지만 너무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 개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송 후보자가 군에 있을 때 밀어붙인 개혁 드라이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추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네. 막후에서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것도 역시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철희 의원이 정확한 팩트를 갖고 뭐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해군 출신 아닙니까? 최근 다섯 명의 국방부 장관 보면 한민구 장관 역사 31기, 육군 김관진 28기, 김태영 29기, 이상희 26기, 김장수 27기. 육사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군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육본에 아무래도 육군 출신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어떤 그 조직적 반발이 있지 않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그 국방 계획 과제는 결국 이제 방산비리 척결 아니겠습니까? 방산비리 척결의 책임자. 이른바 국방계획의 책임자로서 이제 송영무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 저항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이철희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떤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군생활 오래 했을 때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해군 출신이었으면 육군 출신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지만 지금 국회나 언론에서 불고 지고 있는 문제는 반발 세력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 반발로 본다라고 보기에는 문제점들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은밀한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국방개혁 문제라든지 아니면 육군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좀 송영무 후보자를 비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뭐 의심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기왕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은 이것과는 좀 별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들은 찌른데 계속 또 찌르면서 저 박준 변호사 네. 이 계속 공세를 하는데 야당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조금 논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지금 새누리당에서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반대 모습이 지금 연상이 되는데 이철 의원의 어떤 질문 모습도 금방 나왔었는데 송영무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지금 물어봐주고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야당의 어떤 질문도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 시스템상 너무 질문 시간이라든지 답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국정농단 사건의 인사청문회, 그 청문회하고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야당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지만 여당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모습.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라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질문에 원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답변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안 좋아하고 좀 찌푸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전 궁금증이 안경환 전 후보자 때도 그렇고 강경화 지금 장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여당에서는 꾸준히 어떤 조직적인 세력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취재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역전이 됐죠. 사실은 예전에 지금 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어땠습니까? 뭐 제가 볼 때 아마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내부 제보를 받아서 뭐 구체적으로 뭐 추궁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이제 여당이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안경환 후보자 문제만 해도 사실은 그 청문위원회였던 그 주광덕 의원이 정식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 음주운전도 사실은 문제는 음주운전 한 사람이 문제지 음주운전 했다는 걸 갖다가 밝혀낸 사람이 문제입니까? 지금 뭐 오히려 지금 도둑 들었는데 주인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지금 이거는 적반하장식의 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여당의 어떤 행태가 보면 좀 예전에 좀 몇 달 전에 야당 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때만 되돌아보면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또 하나 의미심장한 얘기 하나 나왔는데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송영무 후보자 검증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참 저는 이 통탄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도 하지 않았던 장관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 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입을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제명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뭐 그 부분을 뒤에서 할 거지만 네. 이수희 변호사, 저 얘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요. 그 캠프에 기웃거렸던 사람들을 농공 행상하듯이 내각에 입각시키는 거에 대한 질타인데 특히 그 국방부 장관,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그 국방부 장관의 군인의 참 모습은 무골 기질 그 자체, 좌고우면하지 않고 뭐 안보, 충성, 애국 이런 생각만 하는 그 군인을 참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그래서 대선 때 캠프에 아주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인데 저는 뭐 일명 받아들일 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뭐 그 전역한 지 오래됐고 뭐 그리고 그 캠프에서 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라든가 이전의 그 경험을 캠프에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굳이 캠프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
생각이 들고 다만 뭐 조직적 반발이 있느냐 이런 그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자꾸 있는데 예. 이건 군 검찰 아니,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으면 문 아무개 뭐 이렇게 부른다 얘기들을 자꾸 흘리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보수 세력의 양념 양분이 됐던 뭐 그 기득권 세력 때 그러니까 반개혁 세력 때 개혁 세력으로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부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고 이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그 프레임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 지명 철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송 후보자가 최초에 네. 본인이 체크할 수 있었던 그 음주운전 난에 본인 자체가 체크를 안 하면서 뭐 청와대까지 은폐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5대 10패 플러스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록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정 리스트를 민정수석실에 제출하는데 그걸 허위로 기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청와대도 할 말이 없게 된 부분이 최소한 이 대여섯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헌병대 내에 자료가 있었고 우리는 자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궁색한 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색다른 아주 이색적인 문제였다면 모를까. 뭐 5대 적폐 대통령께서 뭐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이고 음주운전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 마무리 진술서가 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허위로 기재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고 또 기재 내용에 대해서 부실 검증을 했다는 비판을 청와대가 좀 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오후에 물론 청문회가 있고 앞으로 쭉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 예정이니까. 근데 네. 여기 계신 네 분들은 송영 후보자에서 그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자진사퇴 가능성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순방하기 전까지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지금 순방은 이제 2시에 떠나시게 돼 있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전에는 뭐 결정이 안 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청문회를 오늘 해봐야 그렇죠.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오늘 청문회, 오전 청문회만 봐서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비리들을 좀 덮을 만한 정말 탁월한 실력과 또 어떤 정말 강한 인상, 정말 국민들 하여금 좀 안심된다. 이런 인상들을 좀 줘야 되는데 사실 좀 오전에 보면은 굉장히 힘이 빠지고 지금 뭐 답변하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후에도 뭐 어떤 진행이 돼서 뭐 답변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본인 입장에서는 이야기에 뭔가 좀 억울한 면을 설명하고 싶어서 나왔다. 청문회 원래 이제 본인도 좀 자진사퇴할 마음을 가졌었는데 청문회 가서 좀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청문회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 뭐 별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지금 뭐 이 고액 자문료만 하더라도 좀 본인은 몰랐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답변하니까 과연 이 정말 그 공직자로서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 장관도 이제 국방장관은 절 믿으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좀 이런 든든한 면들이 사실 우리가 국방장관한테 좀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좀 강한 면모 이런 자체를 보이지 못한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암울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오전 상황 핵심을 짚어봤습니다.